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백제의 25번째 임금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의 출신에 대해서는 사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동서왕의 둘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서기는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그 곤지의 아들, 즉 뭡니까? 동서왕의 이복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475년에 계로왕 때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자였던 문주가 이제 난리를 수습해갖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겨서 백제를 재건하게 되죠. 하지만 이 문주왕 즉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동서왕이 즉위할 때까지 중간에 이제 삼근왕이 있죠. 귀족들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해서 이제 왕권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동서왕 즉위 이후에 차츰 정치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 동서왕도 좌평이었던 백가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무령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무령왕은요, 당시 왕으로는 좀 늦은 나이죠. 40살에 즉위를 했고요. 62세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령왕의 업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담로라고 들어봤죠. 지방의 22곳에다가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보내서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무령왕은요, 당시 이제 중국의 남조 양나라죠. 이 양나라와 교류했고요. 그다음 이제 바다 건너 일본과도 아주 긴밀히 교류했습니다. 이 무령왕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알려진 것은 바로 1971년입니다. 큰 비가 와서 수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이 됐거든요. 정말 한국의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더니까 이 지석이 나왔습니다. 지석. 이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준 지석. 그 지석에 놀랍게도 영동대장군 백제왕 삼하 이 무령왕의 어떤 자코가 적혀있는 지석이 발견됐죠. 좀 더 이렇게 발굴을 해보다 보니까 무덤의 입구에 이렇게 생긴 진묘수가 나왔어요. 이 진묘수는 이제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굴을 해보다 보니까 이 지석 위에 오수전이, 당시 이제 중국 남조 양나라 동전이죠. 이 오수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승길을 가는 이 무령왕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잣돈으로 쓰라고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동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 부부의 무덤은요, 기존의 백제 귀족이나 백제 왕들의 무덤과는 다른 양식이에요. 무덤의 내부는 이 벽돌을 쌓아서 이제 무덤의 내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벽돌 무덤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벽돌 무덤은 어디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중국 남조, 바로 양의 무덤 양식을 백제가 이제 수용한 경우죠. 이 밖에도 이 무령왕 부부의 관이 발견이 됐는데 만든 재료를 봤더니 이게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이었던 거죠. 사실 이 금송은 우리나라에는 자라지 않는 소나무 종이거든요. 이 밖에도 환두대도라든지 이 무령왕 부부가 착용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금제장식, 모자에 이렇게 끼우는 장식품이죠. 이런 많은 껴묵거리, 이 부장품들이 이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당시에 6세기경에 중국의 남조와 백제, 자, 그 다음 이제 백제에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이어지는 고대 어떤 해상 교류, 문화 교류의 어떤 띠를 보여주는 뭐 그런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 25대 무령왕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